안녕하세요. 대신 먹어본 여자 대망녀 얌띠입니다. 오늘의 신메뉴는 바로 컵라면계의 허니버터칩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입니다. 이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되게 맛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기 위해 대망녀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개봉부터 할게요. 함량 숙성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컵라면이 뭐? 김치 스프가 있어요. 김치 스프. 자, 그렇다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비주얼은 약간 라면에서 김치가 두둥두둥 떠다니는 느낌. 아, 목 아파. 아, 뭐야, 배 아파. 진짜로. 이거는 컵라면계 혁신? 완전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컵라면이랑 정말 달라요. 일단 김치가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기 때문에 김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맛있게 신김치? 맛있게 씌워버린 묵은지 같은 느낌? 볶은 김치 맛이 나면서 신김치 같은 맛도 나는?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진짜 정말 퀄리티가 좋은 맛이 나요. 진짜 이거는 진짜 컵라면 이게 가격이 다른 컵라면 큰 컵라면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알거든요. 1500원인가? 그랬었는데 진짜 조금 아쉬운 건 면의 국물 맛이 그 깊고 시원한 맛이 많이 배진 않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 더 깊은 김치찌개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좀 더 깊은 맛이 날지 모르겠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뭐 이상한 성분이 나온다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물을 부어서 먹는 식으로 했는데 국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별점은요? 9점. 이나 맛이나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제가 먹는 컵라면을 살 때 이거는 제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먹을 것 같아서 9점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면에 배어들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워서 만점을 주고 싶었는데 9점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녀 다음 신메뉴에서 뵙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그치? 나 그게 맛있다니까 진짜로. 나도.